이렇게 또 주게 됐는데, 일단 팬분들께 죄송하고, 모든 뭐 전술적인 변화나 뭐 책임은 제가 당연히 지는 거고요. 오늘 경기 또 어린 선수들이나 또 선수들은 또 거기에도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앞으로 FC서울을 또 이끌어갈 선수들이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격려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. 오늘은 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좀 팀의 그런 구심점을 잡아줄 선수가 베테랑이 없었던 게좀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흔들리는데 그 잡아줄 선수가 없었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연패가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조영 선수가 초반에 또 일찍 그렇게 어깨 부상이 당해서 더 자세하게는 검사를 더 맡아봐야 될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FA컵은 교체 카드가 3장이기 때문에 또 리그랑 또 다른 부분이어서 그 카드를 너무 먼저 썼던 게 조금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. 그래서 아마 좀 그런 후반에 또 옵션적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분위기 먼저 추스려야 되고요.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지 않도록 조금 더 북돋아 줘야 될것 같고요. 또 소통은 많이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꾸 후반에 마지판에 이제 그 저희가 실점하는 경우가 계속 잦아지는데 뭐그 부분 딱히 지금 어떻게 설명 뭐 어떤 거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특히 세트피스나 이제 좀 이런 그런 변수의 상황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자꾸 골 먹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 인식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조한민 선수가 못해서 뺀건 아니고요.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스트라이커 자원이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혹시 홍진호 선수가 좀그 높이의 강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노려서 세컨볼을 좀 찾는 그런 전술로 바꾸려고 홍진호 선수를 위로 올렸습니다. 뭐 당연히 그 자체도 우리한테는 큰뭐 아픔이고요. 그것보다도 더 선수들의 이제 자신감이 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더 걱정이고요. 이게 리그까지 또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또그 분위기라든지 그게 또 리그까지 갖고 갈까 걱정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상황을 좀 반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